그러니까 보통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젊은 시절의 한때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젊은 시기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도 생화랑 조화랑 섞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활짝 웃게 만들므로써 네, 지금 나는 좋아, 지금이 충분해 그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노인정에 모여 계신 분들이었는데 이 작업 이후에 원하시는 걸로 담례를 했죠. 영정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영정 사진 드리고 또 이제 노인이더라도 요즘에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직용 뭐 명함판 사진을 원하신다 그럴 때는 그런 걸로 이제 제가 보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헤이데이 이전에 플라스틱 티얼즈라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플라스틱 티얼즈는 그때 당시 이제 약간 사람이 자기 표현을 함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식적인 모습도 있고 사회적인 페르소나 같은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제 꽃을 얼굴을 가린다든가 아니면 꽃 배경에 있어서 사람이 놓이면 그 사람 이미지보다는 더 미화된 이미지가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헤이데이 이전 작업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전시하게 됐어요. 여기 꽃은 다 좋아한가요? 예, 그 배경에 있는 저 코스모스들은 자연 배경으로 들고 있는 거는 조화의 향기를 맡고 있는 소녀예요. 이분들도 이제 그 플라스틱 작업에 뒤이어서 찍게 된 거라 어떤 이런 얼굴을 가린다든지 이런 시도를 해봤고 이분의 과거일 수도 있고 내면일 수도 있고 내면을 보이고 싶지 않아 했던 젊은 날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에서 섭외를 한 분들인데 친구분이고 유쾌하게 응해주셨죠. 저희는 이 작품의 모델이고요. 저는 매번 신혜선 작가님의 작품을 보는데요. 이번 작품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밝은 것 같고 신혜선 작가님의 헤이데이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헤이데이 작가님의 전성기는 지금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신혜선이고요. 이번에 6월 6일부터 30일까지 헤이리 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헤이데이 전시를 설치했고 그 이전의 작업인 꽃과 사람과 같이 찍은 플라스틱 티얼즈 작업도 같이 전시를 하게 됐어요. 네, 플라스틱 티얼즈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과 인간의 눈물이 합쳐진 말이고요. 뭐 거짓 눈물이나 뭐 가식적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간 관계할 때 맨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미화시킨다던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담아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모델이 뭐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관계없이 촬영을 했었는데요. 저쪽 부분에 있는 노인분들을 촬영했을 때 그러니까 웃지 않고 그냥 그 나란히 서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노인을 촬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또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있을 때라 네 그래서 노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헤이데이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헤이데이라는 거는 전성기라는 뜻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뭐 젊었을 때 어느 한때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나이가 들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좀 네 드러내고 싶었어요.